네, 색소폰을 사랑하시고 연습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네, 색소폰 연주자 김기주, 여러분의 색소폰 길잡이 김기주입니다. 색소폰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요 커리큘럼대로 꾸준히 따라오시면은 1, 2년 내에 이제 능숙한 연주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. 오늘 이제 가르쳐 드릴 음표는요. 강의 내용은 점사분음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? 점사분음표. 사분음표는 이제 우리 흔히 콩나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콩나물대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표 안이 꽉 찬 거에다가 기둥이 하나 있는 거죠. 거기 이제 사분음표고 거기에 점이 하나 붙었어요. 이 점의 의미는 이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음표에 점이 붙었으면은 원 음표보다 2분의 1 반의 길이만큼 더 연주하시오. 이런 뜻이에요. 네 박자짜리 오음표에 점이 붙었다? 여섯 박자. 반이니까 두 박자를 더하라는 뜻이죠. 두 박자에 점이 붙었다? 그러면 세 박자가 되는 거죠. 한 박자에 점이 붙었다? 한 박자 반이 되는 겁니다. 반이 되는 거고 음악의 어떤 연주 곡에 있어서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박자입니다. 네. 뭐 그냥 어떤 곡마다 수십 번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굉장히 자주 나오는 박자예요. 그러면 보드를 가지고 이 점사분음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네, 오늘의 그 연주 악보 따라서 함께 연주해 보실까요? 네, 간단히 설명드릴게요. 우리가 이제 요렇게 속이 꽉 찬 동그라미에 줄기가 하나 뻗었을 때 이걸 사분음표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합니다. 사분음표. 네, 4번 음표란 말은 한 박자짜리의 음표의 길이에요. 근데 여기에 점이 붙었으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. 요거는 지난번에 타이 설명드렸어요. 타이는 같은 음에 이렇게 연결선이 있으면은 요거는 이제 한 음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.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음이 이렇게 세 개 연속적으로 같은 음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연주 생활하면서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요거는 가운데를 텅잉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요걸 요렇게 그리지 않고 요렇게 그리겠습니다. 한 박자에다가 여기 이제 박자가 요렇게 있어요. 요렇게 이제 요렇게 있다고 가정할 때 네. 자 원래는 이 박자는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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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이렇게 연주를 해줘야 되는데 요게 점이 붙으니까 요렇게 묶여 있는 거하고 똑같은 박자가 되는 거죠. 한 박자 반이니까 그러니까 딴, 안, 따 텅잉을 안 하는 거죠. 딴, 안, 따 그래서 처음에는 안으로 발음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그 발음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. 딴, 따, 딴, 따 딴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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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되는 거죠. 요거는 이제 점 4분음표. 요거는 여기 이제 점 5분음표죠. 요거는 이제 점 2분음표. 아니, 점 이렇게 선이 하나 있어요. 점 2분음표. 이렇게 허칭이 돼 있는데, 자, 오늘 요걸 연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자, 악보 보고 또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. 제 9과 1번. 하나, 둘, 셋, 넷.
제9가 2번. 하나, 둘, 셋, 넷. 9과 3번. 하나, 둘, 셋, 넷. 아이고, 어떻게 해보시니까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네. 점사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, 어떤 곡이든지 반드시 나오는 박자라 그랬죠. 네. 그리고 빠르기가 제가 의도적으로 60부터 140까지 해놨어요. 조금 더 빨리. 예, 120까지만 가더라도 두배 빠르기가 됐잖아요. 그러면은 점사부음표에서 점팔분음표 연습까지 된 것이죠. 하지만 더 빨리 하셔야 됩니다. 조금 더 빨리 하셔가지고 점팔분음표의 빠른 박자에 익숙해지셔야 돼요. 그래서 이 박자를 빠르기 140까지 한 단계씩 올라가시는 게 좋습니다. 좀잘 되는 것 같다고 중간에 한 1, 20씩 이렇게 뛰시면은 안 돼요. 그 기초가 확실하게 다져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네, 지금도 이렇게 속칭 눈팅, 네, 눈팅만 하시는 분 계셔요? 악기 없이. 네, 한번 도전해 보세요. 악기값 요즘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. 중국제 악기가 많이 들어와 있고 대만제도 있는데 그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. 중국제 악기가 나쁘지 않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그 악기를 하나 구매하시고 구매하는데 좀 약간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. 휴대폰 번호로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주시면 제가 한번 알아봐 가지고 어디 저렴한 데 없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해서 연습을 일단 시작하셔야 돼요. 일단 시작하시고 한 2년 내에 아주 멋있는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곡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될수 있습니다. 지금 당장에 시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적절한 단어가 안 떠올랐어요. 네, 그러면은 다음 강의 때까지 여러분 몸 건강히 안녕히 계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